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감독님.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독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저를 사랑을 많이 해주신 전 세계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새해 2020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새해 건강하세요. 그리고 저를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사랑 참 좋죠. 네. 딸랑이가 빠지면 섭섭하니까 딸랑딸랑 연암의 매화보살 여기 선부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올해 최고 히트인 것 같아요, 선생님. 네. 선생님의 딸랑딸랑. 네. 2019년도에 네. 구독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제가 잘 먹고 잘 살아서 그냥 살이 포동포동 쪘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도 더 사랑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저에게 이렇게 전화해서 미안해서 전화 못한다, 뭐 바쁠까봐 못한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일단 저랑 처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는 분은 네. 당연히 상담료를 내셔야 되겠지만 한 번이라도 저하고 이렇게 상담을 해 주셨다면 저는 네. 상담료를 두 번은 받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조금 바쁘니까 문자를 남겨주시면 특히 밤에 좀 통화를 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짧은 거니까 부담 없이 상의해 주시고 이왕이면 내 구독자면 좋은 길로 가서 실수 없게 가야지. 그렇다고 어디 가서 또 보려면 5만원, 10만원 또 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신령님들은 저를 갖다가 배가 이만큼 불리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 돈 안 줘도 돼요. 그냥 전화하세요. 든지 A만 갖춰주시면 됩니다. 네. 간혹 이렇게 보면은 남자분도 그렇고 A를 갖추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천 원이라도 짜증나면 받고 싶은 거고 짜증 안 나면 10만 원이라도 안 받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상담한 전문을 하다 보니까 전 세계 사람들을 상담하다 보니까 네. 이런저런 애로사항이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간에 연암 매화보살 잘 찾아주셔서 저랑 한 번이라도 상담했다면 이렇게 저는 상담도 안 받으니까 이렇게 다 이렇게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경자년 20년 네. 말도 어렵네요. 22년이면 저 쥐띠. GT. 지. 지혜. 지혜. 근데 지는 좀 진짜 부족하고 더러운데 GT네. 근데 사실은 지가 바글바글해야지 부자가 네. 되는 거예요. 원래 얼굴도 네. 그 관상이 네. 지상이어야지 돈을 많이 번대요. 네, 그리고 네. 우리가 그 어떤 분이 그러던데 나는 지상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이명박 대통령이 네. 얼굴이 지상이래요. 네, 그래서 그렇죠. 나더러 누구누구를 보면서 야 지상 아니냐 지상 아니냐 하면서 돈 많잖아 많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몰라요. 지상이면 돈을 많이 번다니까 우리 그 궁극적으로 지금 가장 힘든 게 돈이죠. 돈. 그죠? 네. 다 난리예요. 돈 때문에. 네. 그러니까 올해 지갑 바글바글하게 할 테니까 네. 돈 많이 버시고 올해 지금 이제 말띠를 본다면 응? 네. 말띠가 사실은 올해 충살이에요. 상충살. 네. 근데 먼저 충축살. 막 충살이야 언진살이 하면서 따지면서 이제 구독자들이 반 무당이 돼가지고 지들이 다 잘 알아. 네. 사실은 근데 신자 명점을 보면은 네. 다 틀리거든. 아, 생일 따라 틀리고 네. 생일이 같다 해도 우리는 영으로 보기 때문에 같을 수가 없잖아요. 네. 사람이 네. 영으로 또 뜨는 게 있어요. 그 사람을 딱 보고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너무 상충살 꼈다고 겁내지 마세요. 네, 그리고 너무 걱정되면 살을 조금 충살을 쳐내면 좋은데 네.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작은 돈도 연연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렇게 너무 걱정 안 하시고 내가 잘 쳐낼 수만 하면 배불리 먹고 살긴 하겠다예요. 그래서 네. 31살 경호생이면 이제 우리 아들이 작년에 30살이었는데 한 살 더 먹어서 31살이네.
31살 1월달. 31살 1월달에는 경생들이 되게 바지런하게 움직일 때예요. 바지런하게 움직일 때. 네, 바지런하게요. 예, 그리고 직장을 말하면은 올 하반기부터 조금 자리를 단단하게 짓는 격이거든요. 직장은 네. 우리가 31살이면 직장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간에 1월생들 보면은 1월 달에 약간의 이동수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네. 집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직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차가 없다가 차를 사서 이동이라든지, 이동수가 좀 보여요. 네.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고기를 말하면 잘 이렇게 익혀서 익은 고기, 그다음에 익지 않은 날 고기. 우리 무속에서는 익지 않은 날 고기로 부정을 다 이렇게 쳐내고 그러잖아요. 네. 근데 우리 1월생들은 뭐 저기 경호생 1월생들은 익은 고기를 한아름 가슴에 품고 움직이는 격이다. 네. 근데 그 국물에서 뭐가 나오냐? 금이 나와 보여요. 왜냐면 금요. 금. 그게 뭐냐면 일로 비유를 해주는데 일을 열심히 하면 땀이 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그 땀이 나면 우리가 일한다고 해서 꼭그 효과를 100% 낸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경호생 말뜻을 이룰 달에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대가가 뭉칫돈도 들어오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은근히 경호생 말띠들이 보면은 형제의 운은 별로 없고요. 네. 그다음에 부모 복은 좀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올해 우리 경호생들이 1월 달에는 뭔가 이득이 많이 불어나서 저축을 좀더 하는 격이다 그래요. 아, 저축을. 네, 저축을요. 그리고 1월생들 1월 달에 보면은 그다음에 여자친구 운은 어떨까요? 경호생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면 1월 달에는 애를 베는 격이다. 그러니까는 임신을 실제로 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감에서 애를 뵌다 그러면은 그만큼의 어떤 복을 말하든가 그다음에 아니면 재물을 말하든가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여자친구하고의 운이 한마디 말해서 여자애가 재물을 그다음에 어떤 나한테 덕을 줄수 있는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운이라서요. 네. 어떻게 보면은 경호생들은 그 여자친구로 인해서 발받침이 될수 있다라고 해요. 그다음에 네. 1월 달에 1월생들은 1월 달 경호생들은 건강운은 어떤가 좀 봅시다. 경호생들은 조금 이렇게 타고나기를 체면을 많이 따지는 그런 네. 경향이 있어요. 아. 그래서 노는 것도 조금 좋아하면서 네. 이렇게 좀 하거든요. 근데 끼는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경호생들이. 네. 근데 이제 그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항상 어떤 그 셈, 계산, 요게 좀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안방찌개에 자기가 잘 챙기는 운이라 그래요. 챙기는 운. 그래서 큰 걱정 없을 것 같아요. 경호생들은 말띠 1월 달은 무해하다 이거예요. 크게 문제가 없고 더 좋은 것만. 네. 그리고 부모님으로부터 뭔가 이익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어요. 1월 달에는. 취직이 만약에 안 됐다면 취직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했지만 취직 문제에서는 좋게 보였거든요. 네. 만약에 취직을 지금까지 안 했다 싶으면은 하반기쯤에 가야지 돌아 내 자리가 생겨요. 그리고 좀 3, 4월 달에 비하면 조금 뭐가 잘 취직에 대해서는 조금 어렵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하반기나 가야 취직이 조금 열리는 것 같아요. 응? 네. 1월 달에는 취직에 대해서는 조금 깝깝하게 지금 문이 닫히는 한국이에요. 그래서
근데 좀 지나가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도 1월 달에 보면 이로움이 많아요. 2020년 뒤에. 상충살이 꼈어도. 그 다음에, 이렇게, 무오생, 말띠. 고집 세죠? 무오생 말띠들은 이렇게 경자년에 물론 다좀다 상충살이 꼈습니다. 근데 바지런하게 움직이는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정갈하게 내가 옷을 한벌 입고 있는 격입니다. 그래서 흰색에다가 파죽 같은 걸 튕겨 모아도 큰 화근이 없이 깨끗하게 지워지는 격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좋은 일이 생겼어도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해결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그리고 무오생 말띠들이 그냥 그 말뿐인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결혼을 했다면 이게 배우자들끼리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남편이면 남편, 그다음에 여성이면 여성, 엄마면 엄마 해가지고 부인이면 부인. 근데 무오생들을 또 보니까 1월 달에 충살이 꼈어도 자꾸 다람쥐처럼 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문서 이동 같은 게 생겨가지고요. 그거를 문서 이동이 들으면 우리가 돈 있어야 움직이잖아요. 그죠? 1월 달에 문서운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이렇게 보면은 돈이 조금이라도 튀겨지는 격이에요. 그게 뭐냐면 만약에 주식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투자를 해본 사람들 있잖아요. 손해를 보지 않고 거둘 수 있는 형국이니, 주식이나 뭐 있으면은 그거를 잘 빼서, 부동산에 잘 묶어 놓은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거예요. 그리고 무엇에 건강운은 어떨까? 건강운은 조금 건강운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이럴 때 보면은 근육 같은 게 조금 늘어지고 힘이 없고 항상 내가 체력이 딸려요. 그래서 항상 체조가 필요한 격이다. 그러고 이분들은 뭔지 몰라도 이렇게 물을 별로 많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물을 조금 많이 먹어야 된다 그래요. 건강을 봤을 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무오생 말띠들은 충살이 꼈어도 열심히 한 만큼 되는데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누구랑 이렇게 좀 오해로 인해서 간제, 싸우는 거, 형제끼리 보낼 만해하고 막 시끄럽게 하는 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양보하시고. 그 다음에 가족으로 그렇게 단합은 1월달에 어떻게 될까요? 단합 같은 거는 괜찮은데, 그둘 중에 하나가 욕심이 많다 보니까, 그 욕심을 채워야 되니까는 항상 집안이 분란이다 이거야. 그래서 욕심을 조금 배워야 돼요. 한마디로. 착하긴 해요. 착하기는 해. 어쨌든 간에 문서 이동이 가장 중요하게 있으니 문서는 무조건 이동하셔도 큰 문제 없이 이렇게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렇게 부부지간에 이렇게 격 차이가 많이 나서 이렇게 싸우는 거 있잖아요. 자꾸만 잡사고 잡싸우는 거 자꾸만 부딪히는 거 이런 거는 이렇게 내 팔자라고 언니 하고 이렇게 참고 넘어가시면 나중에 기아집을 하나 짓는다 그래요. 기아집이라는 거는 되게 좋거든요. 옛날에 그 부잣들만 기아집에 살았잖아요. 그쵸? 참아내란 얘기예요. 이혼하고 싶은 사람도 겁나 내가 보니까. 그래도 그냥 참아내세요. 참아내시고, 돈은 그냥, 지금 밑갔다 생각하고, 다시 좀 찾는 격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뺄돈 있으면 빨리 빼요. 그 다음에, 55세 병호생 말띠, 1월. 제가 병호생이라 그랬죠? 55세. 저도 궁금했어요, 제 자수가. 올해 상충살이 꼈는데 과연 병호생이 어떨 것인가? 충살을 잘 넘어갈 것인가? 아니면 뭔가 부딪힐 것인가? 1월 달에 말띠들을 보면은 병호생들 보면은 아구야 꽉 차서 꽉 차서 밀어낼 길이 없다. 어디 강줄이면 강줄이
창고면 창고 꽉 차서 밀어낼 길이 없어. 아주 좋은 말인데. 그 다음에 네. 기인이 차고 올라와요. 기인이요. 아니 제 거라서 너무 좋은 말 많은 거 아니야. 기인이 차고 차고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엄마 가만 잘못하면 손자가 생길 수도 있대. 손자가 갑자기 생겨버리면 안 되는데. 그 다음에 그래도 얘네들은 얘네들은 내가 나 같은 사람들은 이게 병호생들은 그래도 부모에 대한 애가 굉장히 깨끗하다. 그 다음에 이럴 때 보면은 그 다음에 살림은 그냥 저는 그냥 일으키고 있는데 문제는 지 마음도 내 마음도 아니다. 엄마 큰일 났네. 내 마음을 꼭 읽은 것 같아. 지 마음도 내 마음도 아니고. 근데 저는 뭐가 그렇게 재밌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웃고 항상 그러니까 저는 금방 누구랑 엄청 싸웠어도 그냥 항상 웃어요. 네. 근데 속으로는 근심이 있거든요. 아. 저한테 보살님도 근심이 있냐고 물어본 사람 있는데 저 근심 많아요. 네. 아, 선생님 성격이 워낙 밝으셔서 네. 표가 잘 안 나서 그렇지 당연히 근심이 있으시겠죠. 아, 저는 그냥 가슴에 사랑이 진짜 많아요. 네. 사랑이 많아가지고 문제예요, 이게. 사랑이 아. 많아가지고 네. 줄줄이 샌다니까, 줄줄이. 아. 나만 생각하고 딱 살아야 되는데 네. 그게 잘 안 돼. 네. 그냥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미치도록 다 사랑하고 미치도록 죽고 있으면 다 죽고 그렇게 세상을 이제 마감하고 가야 되는데 아이고 늙어서도 그렇게 되려나? 아. 늙으면은 감독님 이제 네. 저기 뭐야 돈도 못 벌고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그 병호생들은 말띠들은 이제 상반기 아까 뭐 얘기를 오늘 1년 운세를 했죠, 감독님, 우리가. 네. 말띠들이니. 네. 1월달 구별을 딱딱 본다면은 큰 문제 없이, 새겨나가는 격이고요. 밖으로도 국부럭도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 빵이다는 거지. 깨질 게 없다, 이거야. 네. 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 근데 돈은 좀 내가 물어봐야겠네. 1월달에 돈은 조금, 들어오나요, 경자년? 병호생 1월달에 돈은 좀 들어오나요? 아 돈들은 줄줄이 이렇게 들어오는 편이고요. 뭔가 뭐 하는 게 있다면 안구하게 채워지는 격이라서 네. 더 이상 걱정 안 해도 되고 1월달에 또 인간관계나 뭐 이런 것들은 말띠 어때? 어? 충살 병호상 걱정 마시고 사고나 막어라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사고를 막으라는 얘기가 뭐냐면 그냥 쌈짓 하지 말고 아. 문제 막 만들면서 돈 쓰지 말고 네. 괜히 남편 방아리 긁어가지고 지랄 나지 말고 사고 그리고 새끼한테 너무 잔소리 하지 말고 네. 꼭 나를 말하는 거지. 어쨌든 간에 보면은 병호생들이 이게 말띠들이 1월달에 누가 밥을 좀 줄까 그러면요 밥 좀 줘 그러면은 그 밥이 항아리만큼 줘버린대. 근데 그 쌀처럼 넘고 차가지고 네. 그릇 하나가 또 필요한 거야. 야 1월달에 그 저기 병호생들 또 혹시라도 그 또 어디다 투자하는 돈들 있으면 잘 좀 봐요. 네. 돈 엄청 이렇게 먹고 엄청 이거 재수 본다고 합니다. 안전히. 아. 그다음에 건강운은 어떠요? 건강운은 병호생 말띠가 건강운도 뭐 혈관도 좋고 멀쩡해요. 좋아 이래요. 네. 건강이 좋아. 55세면 좋아가 아니야. 왜 이렇게 55세 1월달에 좋아 건강이. 우리 실장님들이 아무래도 편견하는 것 같아. 당신 제자라고 막 조말 막 내려주는 네. 무슨 나 죽겠네. 아, 당연히 그래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니까. 예. 예, 그 다음에, 아니, 또 67세가 우리는 사람도 아니하고 따지면 무서우니까요. 네. 67세 갑옷에 풀게요, 제가. 네. 67세 갑옷생들.
이분들은 원래 이렇게 항상 이렇게 고심이 이렇게 많이 따라다니는 그런 운인데, 네. 그래도 재산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이렇게 모아두고 사는 사주예요. 네. 근데 경자년 1월 달에 보면은 갑오정도 보면은 아 1월 달에는 처음부터 참 깝깝하기도 하다. 에? 노는 재미도 없고 손주도 안 오고 혼자 애로 죽었어. 예를 들어서. 네. 응? 그래서 1월 달은 그냥 이것저것이 스트레스 받아 그냥. 아, 1월 달부터 스트레스 받으면 안 되는데. 그다음에 건강이는 운이라도 좋아야 되잖아. 건강운은 네. 어떨까요? 이분들은 잘못하면은 이게 1월 달에 뭐 바로 칼을 대는 건 아니지만 뭔가 칼을 대려고 대비하는 그런 것들이 보여서 걱정이다 그래요. 그다음에 뭔가 이분들은 이렇게 하려고 눌려놨다면 일이 잘안 풀려요. 이렇게 막혀. 갑오색 말띠들이. 야, 다른 말띠들은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은데 갑오색 말띠들이 충을 맞는 것 같아요. 충. 우리가 띠마다 다 충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지금 말띠들을 보니까 67세 갑오생들이 충을 맞는 것 같아. 왜냐면 이것도 저것도 조금 많이 힘들게 보이고요. 어렵게 보이고요. 누구랑 이렇게 막좀 싸우는 것도 보여요. 관제 같은 거. 집안일로다가. 그래서 좀 걱정되고요. 그다음에 67세 건강운에는 아까 말했지만 아직은 칼은 안 되지만 피매침이 있다. 그리고 뭔가 부모 아니 부모 자식 간의 문제는 이게 부모 자식 간에도 그 말도 안 되는 오해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오해 같은 것 때문에 자식을 좀 서운하게 해가지고 당분간 나가 이제 진짜 애롭게 지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와요. 근데 자식이 푸념을 하면 이렇게 좀 인정하고 받아주시면 되는데 끝끝내 이렇게 자식을 밀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무리 부모래도 잘못할 땐 하는 거니까 조금 자식을 잘 다독거리고 이해하시고 안고 가면 좋겠어요. 그리고 금전 같은 거는 아까 뭐 말했지만은 지금은 금전이 아예 없는 건 아닌데 어느 정도 있을 건 기본 쌓였는데 장사 미천을 한다면은 지금 그 장사의 그 끈이 끊길판이야. 좀 힘들어. 그래서 이거를 저는 보면은 1월 달에 보면은 문서를 갖고 있으면 그 문서를 매도를 해야 되는 그런 운인 것 같다. 가게를 하고 있으면 가게를 정리하는 운이고요. 그다음에 빌라 같은 거를 갖고 있다면은 그걸 정리해서 하나 둘 나눠서 정리를 하는 쪽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뭔가 내 삶에 조금 여유가 생겨서 살만하다 그래요. 그래서 67세 말띠들이 이렇게 코를 좀 뚫어야지. 예? 살만해지고 그래야만이 마음의 여유도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뽀송뽀송해야 되는데 자꾸만 바닥에 물이 축축축축축축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조금 인내를 한껏 참아내고 이렇게 잘 노력을 해야만이 잘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드시 문서 온 매매 있잖아요. 그 해야 할일 있으면 매매 운이 들어오니까 매매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보면은 이 정도면은 뭐 1월 달에 뭐 누구나 살면서 이 정도는 운이 맡길 수도 있고 자식과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 제가 봤을 때이좀 충살이 조금 맞은 것 같으니까 그래도 참아보시라. 그러다 보면은 이익도 생겨서 갈만하다. 그리고 문틈이 지금 살짝 벌려 있어요. 아까 막혔다 그랬잖아요. 문틈이 살짝 벌려 있기 때문에 그 문틈 따라 가다 보면 빛이 보일 것이다 그래요. 자, 감독님 오늘 이렇게 경자년 말띠 네. 내 띠를 갖다가 제가 한번 풀어봤습니다. 1월달.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를 닦으면 풀 나가면 나 이렇게 잘 안